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 근교 여행으로 가볼 만한 연천 제인폭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이 연천역까지 연장되어 대중교통을 이용해 연천역에서 시티투어 관광버스를 타고 제인폭포로 이동할 수 있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자세한 것은 영상에 있는 자막을 참조해주세요. 제인폭포 주변에는 천연기념물 얼음치와 멸종위기종인 분홍장부채 등의 서식지로 알려져 있으며 폭포의 이름과 관련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도 전해오고 있답니다. 연천을 굽이쳐 돌아가는 한탄강은 약 50에서 10만 년 전에 수차례 분출된 용암이 식으면서 생긴 지형으로 곳곳마다 그림 같은 풍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천 제인폭포는 이름 그대로 줄을 타는 광대 제인과 부인의 사랑 이야기에서 유래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인폭포 출렁다리에서 제인폭포를 바라볼 수 있고 출렁다리를 건너면 연천제인폭포를 좀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이뤄진 나무대 크길이 나온답니다. 그 나무대 크기를 걸어서 내려가면 제인 폭포를 바로 아래에서 만나볼 수 있어요. 제인 폭포는 검은 현무암 주상절리 아래로 떨어지는 물줄기가 아름답기로 유명해 제주도 천지연폭포와 비견되곤 합니다. 제인 폭포는 연천의 가장 대표적인 명소 중 하나로 한탄강 지형이 빚은 절경입니다. 다이아몬드처럼 부서지는 하얀 물살과 그 아래 에메랄드빛으로 펼쳐진 손은 보는 순간 마음을 사로잡아 쉽게 잊혀지지 않는 가장 아름답고 멋진 경관을 자랑하고 있는 곳입니다. 제인폭포 전망을 감상한 후에 나무데크를 따라 폭포 위쪽으로 오르면 아담한 오색빛 찬란한 물빛을 하고 있는 선녀탕을 만나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연천제인폭포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입니다. 우렁찬 폭포 소리가 가득하며 자연 속으로 떠나는 여행을 즐길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자연은 위대하고 대단하며 정말 존경스럽기만 합니다. 간단하게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푸드트럭도 있네요. 푸드트럭 광장 쪽으로 보이는 제인동굴이라는 푯말이 있어 가보기로 했습니다. 동굴은 자연 그대로이네요. 두 번째 연천 여행지는 천연기념물인 아우라지 백의용암입니다. 백의용암은 용암이 차가운 물과 만나 빠르게 식을 때 그 표면이 둥근 백의 모양으로 굳어서 생긴 것을 말합니다. 대개 깊은 바다에서 용암이 분출할 때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곳 아우라지 백의용암은 바다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내륙지역의 강가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매우 희귀한 자료라 할 수 있답니다. 한탄강 주변의 약 60m 높이로 우뚝 솟아있는 좌상바위는 중생대 백악기 말의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현무암으로 경관이 압도적입니다. 바위의 세로 방향으로 띠가 관찰되는 것은 빗물과 바람에 의해 풍화된 것으로 오랜 시간 동안 땅 밖으로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좌상바위를 바라볼 수 있는 지역에는 하천의 자갈사주가 만들어져 있고 이곳에서는 다양한 이곳은 연천의 암석들을 관찰할 수 있는 지질 교육에 있어 중요한 장소입니다. 현무암을 비롯한 미산층의 퇴적기원 변성암, 화강암, 웅해암, 강녀암, 편마암 등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어 암석을 공부하기에 최적의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곡리 유적에 위치하고 있는 전곡선사 박물관은 주먹뜯기 외에 구석기 시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유물이 전시되어 있고, 구석기 시대의 조형물과 여러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즐겁고 쉽게 선사 시대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곳입니다. 동아시아 최초로 아슐리안 주먹뜯기가 발견되면서 동아시아 구석기 문화를 새롭게 이해하려는 시도를 불러일으켰던 연천 전곡리 유적에 건립된 세계적인 규모의 선사 박물관입니다. 원시 생명체의 신비로운 곡선을 모티브로 건립된 전곡 선사 박물관은 실물 비례의 다양한 구석기 시대, 조형물과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들이 쉽고 즐겁게 선사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체험형 박물관으로 특히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연천 전곡리 유적은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에 위치한 구석기 시대 유적지입니다. 이 유적은 대한민국의 사적 제268호로 지정되었으며 한탄강과 임진강 줄기를 따라 구석기 시대 유적이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전곡리 유적은 규모가 가장 크고 넓은 지역에 걸쳐 있으며 30만 년 전부터의 인류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근거리에 있는 연천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구석기 문화 탐방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